방치된 공원 부지를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부산 경남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다섯 곳의 대상지 가운데 유독 덕천공원 사업만 제자리 걸음으로 향후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덕천공원 사업 부지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지 4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업은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몇 년째 방치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산이 흙물처럼 좀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원화가 되고 깔끔하게 정비가 된다면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지역민의 입장으로서 좀 많이 화가 나는. 다른 공원 대상지 4건은 이미 토지 감정 평가를 모두 끝내고 용도 지역 변경 심의까지 완료했지만 덕천 공원만 올스톱 상태입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구포해성 훼손 우려를 내세워 현상 변경 심의에서 제동을 건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은 층고, 용적률을 최대한 낮춰 유적과 공원의 공존을 꾀했다는 입장. 반면 문화재위는 구포외성의 경우 지형 자체가 성곽의 일부인 경우라며 일체 개발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형 자체를 이용한 요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지형 자체도 유적입니다. 이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구포외성은 현재 경작 등으로 훼손이 심각해 공존 가능한 개발이냐 원형 존치냐를 놓고 전문가들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며 지주나 인근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가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사업자 측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아파트를 짓는 사업 승인 절차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협약을 유지해야 되니까 비용은 계속 투여가 되고 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 향후 3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공원 용도가 풀리면서 일대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 주체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KNN 김상진입니다.